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3월 27일 토요일 부산 경마 진검다리 UCC 들어갑니다. 자, 이제 3월 월말 경마 부산 경마입니다. 예, 좀 전에 제주 경마가 끝났고요. 아, 제주 경마가 끝난 다음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또 거리두기가 까딱하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식이 또 들리는 것 같아요. 꿀꿀해집니다. 확진자가 좀 빨리 줄어들어야 될 텐데. 자,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아따, 오늘 제주 경마. 야, 뭐 1경주부터 대끼리 두 배짜리를 꺾고 쌍복식 14배, 10.8배. 삼복승도 24배. 기분 좋게 스타트를 했는데, 아따, 오늘 뭐 4경주 메인에서 대가리를 잘못 잡는 바람에 3번 4번을 때리고 3번 5번으로 갔더니 4번 5번으로 들어와요. 4번 천년고도하고 5번 아르곤 대가리를 잘못 잡아서 삑사리가 나더니 오늘 고생을 좀 했습니다. 1경주 중배당 하나 먹고는 대끼리 한방한방 뭐 3경주에 4번 9번이었죠 4.5배 2.7배 마지막 경주에 4.1배 2.3배 한방한방 이런 이김이 뭐 한방인 뭐든 이것도 승부처로 뭐 통통으로 이렇게 셀이 조져드렸으면 얘기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반경주였고. 자, 아무튼 오늘 제주 경마가 조금 여러분들 조철과 함께 하신 분들 못마땅하게 만들어 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사다를 한번 내겠습니다. 이거 뭐 3월 월말 경마를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죠. 뷰티풀 위켄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나간 거는 빨리 잊고 오늘 토요 경마 판때기를 한번 확 찢어버리겠습니다. 게임이 이게 깝깝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도 좀 후덥지근한 것 같고. 자, 내일 부산 경마 역시 조철이구나. 역시 조철이구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아직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지는 않으셨지만은 전국에서 우리 조철 스타일의 문자나 음성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시원시원하게 한 거라 좀 진짜 때려드릴 수 있도록 내일 딱 뭐 따끈하게 10개 경주가 펼쳐지는데 승부처 4개 잡았는데요. 진짜 사활을 걸고 한번 멋지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내일 토요일 경마 승부처. 자, 오전장에 2개, 후반부에 2개 갑니다. 자, 오전장에 2경주에 한방 찍어 먹고 3경주에 상한가를 한번 무조건 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장에 2경주, 3경주, 그 다음에 후반부에 7경주와 10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 메인 승부는 3경주와 10경주. 자, 이렇게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긴 말 하면 뭐 하겠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제맛이죠. 맞춰놓고 여러분들께 큰소리를 좀 치겠습니다. 내일 내일 10경주 끝나고 10경주 메인 승부 끝나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입이 그냥 여기 귀에까지 걸릴 수 있도록. 야, 이게 경마가 항상요 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예상을 할 때는 다 맞을 것 같아요. 다. 아따, 진짜. 근데 경마는 역시나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경마이기 때문에 항상 그 경마 앞에서 건방을 떨면 돼지는 지름길입니다.
조철은 여러분들께 건방을 떠는 게 아니고, 자신감 있게 예상을 한다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예상가들 중에서 내가 제일이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조철은 그런 소리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최고라는 말은 해봤어도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한다,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런 말은 제가 잘 안 하죠. 그냥 나는 내 멋에 내가 잘났고 내가 최고라 그러지 내가 최고니까 남들이 나보다 못하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그거는 다른 소리죠. 절대 남들 비하하고 그런 짓 안 합니다. 뭔가 좀 잘못 이해하고 그런 분들이 조철이 저 새끼는 잘난 척만 존나게 한다. 잘난 척 하는 건 맞죠. 잘났으니까. 하지만 내가 잘났다고 남들 못났다는 소리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부산 경마 우리 조철 스타일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뭔가 하나씩 좀 건져가시고 내일 조철 ARS SMS 함께 하시는 우리 전국의 팬 여러분들께 한 보따리 선물 꼭 전해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3월 27일 토요일 부산 경마 진검다리 예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클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좋아요는 꼭 하나씩 좀 눌러주시고 뭐 조철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분들은 항상 그 밑에 댓글 안에 댓글 남겨주시면 조철은 댓글에 거의 단 한 개도 빼먹질 않고 여러분들께 리플을 다 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꼭 제가 확인을 하고 댓글에다가 조철의 성의를 표시하고 있으니까 조철한테 하고 싶은 말 꼭 댓글에다 남겨주시고 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승부처가 2, 3, 7, 10 메인 승부가 3경주와 10경주라 그랬죠.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출발을 하겠습니다. 국산요권 1400 별정 A형 자 연령 오픈으로 출발하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으로 가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미스터 인디 자 예전에 그랑프리 우승 맞아요. 인디밴드 인디밴드의 새끼입니다. 인디밴드의 요번 경주 안 그래도 대가리인데 데뷔전에서 이성재 기수가 멋지게 갖다 꽂았죠. 그냥 갖다 꽂은 게 아니고 이때 상당히 경합을 하면서도 이겨내면서 대가리를 꽂았습니다. 체격 조건도 좋고 거기에 기승기수도 페로비치로 앉혔고 약한 상대 만났고 거기다 1번 게이트까지 뽑아들었고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단 한 가지 경주거리가 1000m에서 1400으로 늘었다는 건데 나머지 마필들이 1번 미스터 인디를 능가할 만한 그런 마필들이 없다. 대가리 믿고 페로비치 믿고 1번 게이트 믿고 자 울줄리 마방에서 믿고 맡기는 1번 마 미스터 인디 인디밴드 새끼 페로비치 기수 대가리 왔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후차권 찍어먹기 가는 거죠. 후차권 직전 경주에 3차 됐었죠. 이 원더풀 페이커 김동영이가 타고도 3차 했던 게 다 실바로 바꿔놨습니다. 안호성 마방에서 이거 승부인지 뻔히 보이죠.
이게 지금 5번만 뉴파이어가 안 팔릴 겁니다. 최시대에서 임성시리로 바꿔놨는데, 자, 지금 초반 순발력 있는 게 1번 미스터 인디, 2번 담양 돌풍, 뭐 5번 뉴파이어 요 정도인데, 이거 안 팔리는데요. 선행 갖다 조지고 나가면 한 바퀴 꽂아버릴 수 있는 배당마입니다. 무시하면 안 되겠고. 자, 요거 7번마 힐 모어입니다. 자, 서승은이에서 유연명으로 바꿔놨는데, 얘는 1600에서 이제 1400으로 경주거리를 줄였어요.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뭐, 꾸역꾸역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유연명이가 기승했고, 서승은이보다 낫죠. 자, 경주거리 1400으로 내린 놈이고, 태훈이에서 송경윤이로 바꿔놓은 10번마 최강 라이거입니다. 자, 이 마필도 끈끈하게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1600에서 얘도 1400으로 경주 거리 내려놓은 놈이고, 자, 직전 경주에 공백 이후에 바로 휴양위에 갖다 꽂았습니다. 12번마 센텀 토르. 자, 성재에서 또 서승훈이로 또 요것도 바꿔놨어요. 자, 마지막으로 외곽 게이트 코스가 좀안 좋긴 하지만, 자, 부담 중량 덜어냈죠. 김태현이 타면서 4km를 덜어냈고, 직전에 유광희가 타고도 입상에 성공을 했던 1400 적정거리 14번 마 제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언급을 해드린 요런 마필들 안에서 우리가 한구라를 좀 찍어 먹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1번만 미스터 인디는 왔고, 제가 말씀드린 요런 마필 중에서 지금 제가 6마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어도 3마리는 날아간다. 3마리는 아웃이라는 얘기입니다. 배당판에서는 웬만큼 팔릴 말들 3마리를 날려놓고 제대로 주력으로 한방 꽂아먹을 자신이 있는 놈 하나가 있고, 팔리지만 꺾을 자신이 있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를 정했습니다. 자, 이경주. 제대로 한방 찍어 먹을게요. 1번마, 미스터 인디. 쌍복 대가리 놓고, 제대로 한방 갖다 꽂아 먹는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연타로 이경주 찍어 먹은 거돈 가지고, 3경주의 예측권 20장 그대로 아수바리 한번 걸으러 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600 별정 A형 안말 경주입니다. 어떤 가시나가 우리한테 항구라 선물을 줄지 여러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국산 육군 1600 안말 경주. 자, 요번 경주 예측권 20장. 2경주 먹은 거 가지고, 자, 3경주 제대로 한방 찍어 먹자고요. 자, 2경주도 제가 인디밴드 새끼, 자, 미스터 인디 대가리 놓고 찍는다 그랬죠. 자, 이번 3경주 무조건 한 배 타고 상한가 때리러 가야 되는데요. 자, 이번 3경주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로 여러분들께 규정을 합니다. 자, 이 9번마 루킹캣이라는 마필인데요. 자, 정동철이가 기승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정동철이가 직직전도 타고 간 좀 보고 직전에 갔다 대가리 갔다 꽂았습니다. 체격이 상당히 큰 마필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조금 둔탁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자, 9번마 루킹캣 상당한 끈기를 보여줬던 마필이고, 자, 이 마필도 힘이 좋은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 걸음이 이제 조시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정동철이한테 다시 한번 믿고 맡겼습니다. 자, 우리의 메인 승부 대가리 9번마 루킹캣 안말 3세인데요. 얘는 믿고 때립니다. 자, 요거 9번마 루킹캣이 약간
둔탁한 모습을 좀 보여요. 훈련 시 모습에서도 약간 둔탁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19조 거 루킹 캐시죠. 조교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이 수요일날 모습인데 구보로 약하게 가고 강구보 정도로 돌렸던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게 수요일날 모습이고 자, 이게 월요일날 외산 4군 금화 사이킥이란 마필과 같이 아웃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루킹캣. 자, 지금 두 마리가 같이 붙었는데 안쪽에 있는 놈이 루킹캣인데 외산 마필한테 조금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잘 따라가죠. 제가 요거 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약간 둔탁한 모습이 분명히 있다. 이거는 외산 4군 매너부터 하고 같이 붙었던 모습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뭐 조철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조교 모습을 중요시하는 예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 우리 메인 승부기 때문에 요놈이 훈련을 어떻게 시켰나 잠깐 보시라고 제가 틀어드렸고 약간 둔탁하고 자세가 약간 조금은 높은 맛은 있지만 아직까지 신의 마필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잠재력이 좀 있고 정동철이가 요거는 욕심을 낼 겁니다. 9번마 루킹캣 정동철이라도 믿고 때리자. 대가리 놓고 자 문제는 이제 후차권이 이것도 이놈저놈 많이 팔립니다. 이놈저놈 많이 팔리는데 조철이 노리는 한 놈 제대로 걸린 놈 하나가 얘가 안 팔리게 생겼고 엄한 놈들이 또 팔리게 생겼습니다. 자 먼저 2번마 팀스카입니다. 이놈 뭐 딴 거 없습니다. 앞선 무너지면은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 4번마 키 플레이어. 직전 경주에 다실바 기수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끈끈한 끈기를 보여줬던 4번마 키 플레이어. 재건받고 나오는 놈입니다. 이 7번마 눈꽃 여왕이라는 마필. 박정호 기수가 능검을 잘 받았는데 김철호 기수가 탔습니다. 김병학 마방에서 조금 더 의지가 좀 보이죠. 이 마필은 약간 그 빠가시끼끼가 있죠. 빠가끼가 뭔지 혹시 모르는 분 계십니까? 외곽 사인끼죠. 하지만 뭐 재건받을 때 그런 모습이 없어졌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고 선행감은 재밌습니다. 자 8번마 투투셀러 기본 능력상 올 수 있는 마필이죠. 직전에 3착 갖다 댔던 마필 김길중 마방에서 내보낸 놈입니다. 그 밖에 별로 보여준 걸음은 없습니다만은 예, 능검시에 분명히 뒷심을 보여줬던 이 13번마 크리스털 싱킨이라는 마필도 마필의 변화가 좀 온 것 같아요. 예, 이것도 W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마필들 중에서 이 9번마 루킹캣은 대가리인데 어떤 놈이 우리가 찍어먹을 한 놈이냐 이거죠.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아마도 송경윤이의 이 8번마 투투셀러 얘가 대길이가 갈 것 같아요. 얘가 투투셀러 직전에 다 올라와서 3차 기록도 좋고 별로 센 편성도 아니고 자 9번마 루킹캣은 대가리고요. 일단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면 8번마 투투셀럽은 받치거나 빼거나 합니다. 요 조철이 말씀드린 마필들 중에서 제대로 한방 붙여먹을 놈 9번마 루킹캣이
아마도 정동철이가 타고 있기 때문에 단배당도 단순식 배당도 조금은 높게 갈 겁니다. 그리고 평균 배당이 만약에 9번 말 루킹캣 같은 거에 뭐 현메이가 타든지 다실바 타든지 페로비치 타든지 이러면 이건 날 새는 거예요. 배당 더 떨어지는 겁니다. 9번 말 루킹캣에 정동철이가 타고 있기 때문에 찍어 먹을 거리가 있다. 배당 거리가 있다.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이건 상한가 가는 겁니다. 3경주. 자, 3경주 꼭 기억하시고. 3경주 꼭 적중하라는 의미에서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3경주. 조철 스타일 예측권 20장. 자, 우리 한배 타고 오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 문자 팬분들, ARS 팬분들, 시원하게 한구나, 때렸구나 소리 지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3경주 멋지게 한방 갈 테니까,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후반부 가는데요. 7경주입니다. 7경주. 자, 국산 3군에 1200 핸디캡. 레이팅 65까지. 자, 요번 경주는요, 이 단거리가 상당히 변수가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비슷한 마필들이 이놈저놈이 많이 팔리는, 인기와 접전으로 보이지만, 자, 이번 경주에 숨어있는 아나짜리가 하나, 안 팔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로 노리는 경주가 바로 7경주, 우리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국산 3군 1200 레이팅 65까지. 자, 이번 경주는요, 달라박스 제대로 하나 찍어 먹자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1번 마 미라클 드리밍 유현명이가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1번 게이트의 유현명이에. 그래서 요거는 조철의 달라박스가 한방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7경주. 야, 요거를 메인으로 갈까 그러다가 마지막 10경주가 더 나은 것 같아서 10경주를 메인으로 갔는데, 자, 이건 7경주. 1200입니다. 국산 3군. 단거리에 댕발 있는 놈들이 많이 으글으글 모여들었습니다. 자, 1번 마 미러클 드리밍. 다실바가 직전 경주에 잘 탔어요. 최적정계로 탔죠. 단 10cm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손해를 안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현명이가 타고 2착, 3착 했었죠. 2착, 3착. 2착, 3착에다가 직전경 다실바 줬는데, 이 김대섭이네는요, 그참 이상해요. 자, 이런 마필들, 미러클 드러밍, 이런 마필들은. 왜, 자, 여기서 페로비치 탔죠? 자, 여기 유현명 탔죠? 자, 다실바가 탔죠? 아, 이번에 또 유현명이요. 왜 그러냐는 얘기지. 나 이런 조교사들 보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이 말이라는 거는 잘 타고 못 타고를 떠나서 얘하고 호흡을 많이 맞춰본 놈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 왜 기술을 갖다가, 페로비치가 못마땅합니까? 유현명이가 못마땅합니까? 다실바가 못마땅합니까? 뭐 마주가 성질이 더러운 사람인지. 이 금악목장으로 돼 있는데, 금악목장의 목장장은 조철하고 갑장의 친구예요. 마주가 그럴 리는 없고. 그러고 보니까 그 금악목장 얘기가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 저 전에 예전 김명국 조교사하고 42조 김명국 조교사하고 조철하고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이 금악목장 목장장하고 다세 명이 다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고기도 좀 먹고 이 목장장이 우리 식구들 맛있는 고깃집 있다고 데리고 가서 고기들도 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아무튼 1번만 미러클들이 밍 대가리가 팔립니다. 1번만 미러클 드리밍을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로 잡았는데요. 직전 경주 아주 널널하게 대가리 쳤죠. 2연승 때리고 있는 3번마 나이스윈, 나이스원. 유광희 기수. 대가리, 얘가 대가리 팔릴 수도 있지만, 어차피 1번 유현명이가 팔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번, 3번. 얘네 둘이 대끼리가 될 겁니다, 대끼리. 뭐, 거의 제가 볼땐 그래요. 1번, 3번 대끼리 갈것 같아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1번, 3번 막권은 조철의 소나기 없단 얘기죠. 그래서 승부. 자, 4번만 스파이스 캔디. 기습 선행 조지고 나가면 어어어 하는데 안 서. 그러면 갖다 꽂는 거예요. 이 8번마 천년의 질주도 재검신 모습이 상당히 양호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선취비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야, 요거 백판짜린데요. 10번마 대응지대. 이거 백판이에요, 백판. 자, 김태경이가 재검봤는데,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꾹 찾고만 그냥 옵니다. 자, 이게, 휴양 갔다 와서 분명히 잘 먹고 잘 싸고 잘 잤는지 변화가 왔어요. 자, 더블 표시 하나 꼭 해놓으시는 마필, 10번마 대응지대. 자, 다시 1바가 기승을 한 12번마 최강 쏜살도 승군전 맞긴 했습니다만은, 이거 무시 못하죠. 지금, 4연속 입상인가요? 그죠? 외곽 게이트로 밀린 게 조금 찌뿌둥합니다만은, 레이팅 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가뿐하고, 12번마, 최강 쏜살. 거기에 기승기수는 후덜덜한 요하니스가 타고 있지만, 자, 요거 14번마 BK 빅터. 자, 은큼한 강영권이네. 직전 경주에 선행 경합하다가 뒤졌죠. BK 빅터. 우리 메인 승부를 개박살 냈던 그런 마필입니다. 14번마 BK 빅터. 연병을 하고 외곽에다 갖다 붙여갖고 그러고 비빕니까? 이 BK 빅터의 용연. 완장으로 갖다 조지고. 맨 오버 필드인가요? 요거 3번까지 가져왔는데. 그냥 옆에서 비비면서 그냥 자빠이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요하니스가 탔는데, 얘도 엄청 흔들어대는 그런 기수죠, 요하니스. 기수도 마음에 조지나 감빵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니까 배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마필도. 자, 제가 지금 마필, 단평을 좀 일부러 여러분들께 다 해드렸습니다. 자, 1번 미라클 드리밍, 3번 나이스원, 1번 3번 두 놈이 액면상 딱 좋게 보여요. 그래서 1번 3번이 대끼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번 7경주는 조철이 눈가리에 딱 걸렸다. 자, 달러박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7경주 대끼리 팔리는 1번, 3번. 유현명이, 유광희. 자, UC 세트. 막권은 조철이 막권에 없다. 자, 1번, 3번 대끼리 막권을 보시는 분들은 조철의 예상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철과 생각이 같으신 분들만, 자, 이번 7경주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예측권 10장. 10장만 때려도 충분히 상한가가 될수 있는 달러박스 하나짜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7경주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달라박싱 붙여 말씀을 드리고 멋진 적중으로 시원하게 한방 날라가겠습니다. 7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문치방 넘어가야죠. 막경주 끝이 좋아야 시작이 좋고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죠. 자 부산 10경주 멋지게 또 두 번째 메인 승부 오사마리 승부인데요. 아, 오사마리 이거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마무리 승부 마무리 승부 마무리 승부인데요. 자 2군에 1800입니다. 2군에 1800. 자 오늘 마지막 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처이자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뭐라고 유튜브에서 뭐가 왔는데 나중에 좀 읽어보고요. 자 10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예치권 20장 이거 1000만원짜리 딱 찍어먹고 내일 1호 경마를 또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자, 레이팅 80까지 2등급 1800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우리한테 지난번에 메인 승부 한구라 또 때려줬던 13번 마 대망의 길이 나오죠. 뿌시기 이거 안 팔렸죠 그때. 조철의 메인 승부 비록 주력 한 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짭짤한 중배당으로 우리한테 한구라 때려줬던 13번 마 대망의 길 승군전이라도 통할 수 있다. 조철이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안고 갔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뽀시기가 외곽에서 강하게 붙어갖고 돌면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다. 이번 경주 역시도 뭐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 자, 이게 13번 마 대망의 길이죠. 대망의 길. 그 당시 헌칙 대가리로 팔렸던 놈이고 인기순위 4위였네 4위 그죠? 그 다음에 컬린타임 이번 경주 10번 컬린타임도 같이 뛰었던 자 헌치 대망의 길 컬린타임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유연명이로 갈아놓고 또 한번 대가리가 팔립니다. 오늘 유연명이 대가리로 팔리는 것 중에서 조철이 의심하는 승부처가 지금 두 개인가 되죠? 유현명이하고 조철이하고 한번 싸움이 되겠는데 뭐 자신있게 꺾고 가지는 못하지만은 대가리도 아니고 대가리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메인 승부로 조철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3번마 대망의 길 포인마죠. 얘는 외곽이래도 뭐 전개가 꼬일 일도 없어요. 전개가 선입전개 취입전개 다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망의 길을 이길 달라박스가 분명히 한 놈 숨어 있다는 얘기죠. 개를 대가리 놓고 갑니다. 그 후보군에 이 부담 중량 덜어냈죠. 모준호 태어났습니다. 유연메이가 타고 이빠이 조졌는데 대망의 길 헌치 컬린타임 알파킹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번에 4km 감량 이거 무시 못하죠. 모준호 기수 차분하게 잘 타요. 신인 기수인데 거기에 이제 직전 경주에 슬슬 방구 끼면서 상태가 호전세로 올라온 이 4번마 히든스타가 있습니다. 자 4번마 히든스타 자 상태 올라왔죠. 더세이브의 닥터카슨 상대가 셌어요. 직전 경주에. 자 이번에 다실바가 다시 한번 탔습니다. 훈련도 잘 해놨습니다. 이거 4번마 히든스타 5번마 블루파워입니다. 이게 직전 경주 이성재가 말을 더럽게 탔어요. 좀 무리하고 갖다 비비면서 차분하게 좀 탔으면 얘가 3차까지는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마필이었어요. 지금 같이 뛰었던 놈들이 주르르륵 1, 2, 3, 4착, 2, 3, 4, 5착이죠. 지금 다 조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마 컬링 타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꾸역꾸역 올라오는 마필, 끈기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요게 좀 안 팔리는데 11번마 월드 투데이도 한 방 있죠. 페로비치 기수.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가면 얼레벌레 하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휴양 갔다 와서 이제 세 번째 경주인데. 자, 1.5km까지 덜어내고, 페로비치가 안착을 했어요. 11번 월드 투데이. 거기에 외곽에 14번마. 톱스카이도 뽀시기하고 2연타 때리고 있는 놈입니다. 자, 요번에 5.5km 감량을 받았습니다. 자, 외곽에서 가마치기로 때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13번마 대망의 길이 조금만 삐끗하면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그런 마필들 안에서 자, 이 부산 10경주 한방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이게 13번 대망의 길만 부러지면 우리는 항구라 하는 거죠. 대망의 길이 들어와도 한방으로 때리면 항구라 때리는 거고요. 자, 요거 마지막 경주, 10경주 재밌는 승부처. 대가리 팔리는 13번마. 대망의 길이 아닌 놈. 대망의 길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가 바로 10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 승부다. 자, 걸리면 무조건 상한가 한번 가는 겁니다. 1800. 자, 좀 전에 그랬죠. 끝이 좋아야 시작이 좋다. 자, 오늘 부산 경마. 멋지게 적중 때리고 마지막 경주 메인까지 휘파람 불면서 일요 경마 시원하게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내일 토요 경마가 멋진 적중으로 이어져야 되겠는데 내일 토요 경마 여러분들도 응원들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박수도 좀 많이 쳐주시고 하면은 조철이 분명히 한구라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그런 와중에도 문자 신청들도 많이 해주시고 ARS도 많이 들어주시고 생각보다는 많이 그래도 조철과 함께 해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요 양쪽 두 개 계좌번호 지금 머리 위에 있고 왼쪽에 있고 두개 나가니까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편리한 걸로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저는 이제 마무리 준비 잘 해가지고 내일 토요일 경마 멋진 부산 경마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